택배 왔다. 복하! 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갑자기 이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배꼽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택배를 하나 시키셨는데, 혹시 이 택배가 뭐죠? 한번 뜯어보죠. 아, 그냥 일단 다짜고짜 한번 뜯어보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서프라이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좋은데요? 역시 언제나 택배 상자는 즐겁습니다. 과연 뭐가 들었는지. 오, 상자 크기가 근데 꽤 큽니다. 좋습니다. 오, 뭐야? 뭐야? 오, 잠시만. 천천히, 천천히. 우와. 일단 지금 보이는 거는 뮤 스페셜 점보 카드 컬렉션. 한 개도 아니고 지금 두 개. 그 다음에, 라플라스도 라플라스. 요팩 안에는 점보카드 두 장하고, 그 다음에, 하이 클래스 팩인 유니버스, 브이스타 유니버스 팩이 세 장씩 동봉되어 있는 제가 그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무려 6박스나, 이렇게 종류별로 두 개씩, 사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와,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이 안에 뭐야, 카드가 지금, 인터넷에서 네. 최저가로 팔길래 아, 최저가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근데 보유. 제가 카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싸게 샀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인터넷으로 사다 보니까 싼것 지금 같아서. 막 그냥 이것저것 사신 것 같은데, 일단 종류가 뭐가 되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희가 가장 첫화 영상에서 개봉했던, 브이스타 유니버스. 참 네. 이거 우리가 이벤트 공지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을 깜빡했네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다 보면은 중간에 예. 돌발 퀴즈를 낼 겁니다. 이 돌발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퀴즈라고 하면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뭐, 백곰님이 갑자기 돌발 퀴즈 문제를 제출해 주시면, 네. 그거 맞춰서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마천이, 마천 퍼펙트가 세 박스, 창공 스트림도 세 세 박스 박스. 겁니다. 아. 요두 개가 세트로 해서 세트로. 52,000원? 뭐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지금 시르게 가이스트. 치르게 가이스트는 흑마 버드렉스가 메인 주인공인 치르게 가이스트가 또세 박스. 마천 퍼펙트는 두랄두돈. 창공 여기 세 스트림은 레쿠자.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사이좋게 세 박스씩 그래요.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1인당 세 박스밖에 구매 못한다. 뭐 이런 것 아. 때문에 그렇게 그 됐습니다. 다음에 포켓몬스터 실드 세 박스. 그리고 뒤에 지금 전혀 포켓몬 카드는 아닌 것 같은 다른 박스가 하나 보이는데, 저건 혹시 무슨 박스죠? 이거 관련돼서 설명드리자면, 예. 짜잔! 오. 아, 여기, 요건 스포츠 카드인데, 와, 이거 우리 프로 배구. 그저께 이번에 예. 23년 버전으로 나왔다고 다 아. 뜨더라고요. SCC에서 나온 우리 그 대원 미디어에서 제작하고, 네. 여기에는 이제 선수들 사인 카드가 아, 사인 카드가 한 박스에 두 개인가? 뭐 이렇게 꼭 들어가 있다고. 혹시 이거 금액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 대원 미디어에서는 10만 원에 팔고 있고, 이 박스 하나에.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거를 개봉했을 때 무조건 사인 카드가 한 장은 나오는 겁니까? 두 장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 카드를 개봉해 봤을 때는 그 카톤당 야구 사인 카드가 한장 정도 들어있어서, 이게 카톤이 될지 이 박스인지는 아마 잘, 이거는. 박스에. 그럼 요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개봉 영상 따로, 개봉 영상 따로 별도로 올라가도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연경 선수나 박정하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박스를 구매하신 이유가, 그럼 설마 저번에 제가, 그 개봉 영상에서 져서 샤이니스타를 사야 된다는 그,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침울해 있었는데, 설마 그거를 좀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많이 구매해 주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이제 돌발 이벤트도 좀 해보고 싶고. 아.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돌발 이벤트입니다. 지금 벌써 지금 나가는 겁니까? 이벤트? 네. 여기 박스 나왔던 이런 상품들 중에서 예. 다음 이제 개봉 영상, 예. 추첨 영상. 예. 그러니까 다음 3회, 우리 3회 추첨에
들어갔으면 하는 박스를 골라주시면, 예. 다음 3회, 다음 주 추첩 때는 그 박스를 대상으로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곰님께서 좀 진행이 매끄럽지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돌발 퀴즈는 아니고, 그러면은. 돌발 이벤트. 아, 요거 이 이벤트는, 지금 요 본 영상에 댓글로 다음에 저희가 개봉하는 박스는 어떤 박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박스로 다음 주에 개봉을 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니버스. 근데 배구 박스는 제외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본인 그냥 네. 약간 아 본인 네, 소장용입니다. 소장용입니까? 아, 저도 탐이 나는데 그거는. 배구 박스에서 남자 배구 선수 사인이 나오면 네. 그거는 과감하게 구독자들을 위해서 나눔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몇 종류의 박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의 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각자 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세 팩씩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돌발 퀴즈 같은 거 영상 내에서 돌발 퀴즈를 했을 때 소정의 상품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한번 돌발 퀴즈 한번 내보죠. 그러면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돌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회 영상에서 반달곰이 1회 영상에서 뮤 AR을 개봉한 그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대가 과연 유튜브 상에 올라간 시간대로 몇 초에 그 뮤 AR을 뽑았는지를 맞춰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화 영상입니다. 1화 영상에 반달곰이 뮤 AR을 뽑는 순간 그 순간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신 구독자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댓글로 달아주지 마시고 저희 그 메인 카페 있죠? 예. 네이버 카페에 예, 비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왜냐면 예. 정답이 공유되면 안 되니까. 공유되면 그냥 그 시간만 그냥 따라 쓰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비밀 댓글로 받겠습니다. 예,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번 본 영상에 설명란에 그 카페 그 주소는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저희가 올려놓을 겁니다. 돌발 퀴즈 그 공지. 그 공지란에다가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1화 영상에 반달곰이 뮤 AR을 뽑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또 길어지면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와 백곰님께서 화끈하게 지금 총 몇 박스입니까? 둘, 넷, 지금 3, 4, 12, 16 와 지금 박스로는 16박스에 스페셜 전보 세트가 6개니까 총 22박스 아니죠 12잖아요 아 14. 14 아 밤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아주 지금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14에 6개 총 20박스 이게 뭐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50만 원치가 될 것 같은데 화끈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박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 포카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아낌없이 저희가 이 박스를 개봉해서 모든 박스는 구독자분들께 돌려드리는 아니 모든 박스가 아니라 이 박스에서 개봉해서 나온 카드 예 저희가 또 개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독자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영상 아주 계속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림 좀 더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백곰님 손이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 언박싱 영상을 한번 마쳐봤고 마무리 인사드리고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3회차 때 개봉했으면 하는 박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돌발 퀴즈 꼭 네이버 카페 와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카 츄였습니다. 네.